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양코드 전쟁 돌아왔습니다. 대난투 광란 패밀리란 스테이지가 떴는데 뭘까요? 전혀 정보가 없어요. 일단 해보죠.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보면 되겠다. 뭐 물음표가 많다. 잡몹이 엄청 나오는 편인 것 같고, 광란 애들이 왕창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대난투가? 일단 탐사를 해보죠. 물음표를 다 구경하면 되잖아. 물음표에 뭐가 있을 것인가? 도마뱀. 불끈다리. 여기 흙탄향 있는데? 얘 때문에 고기가 좀 있어야 되긴 하겠구나. 맞는데? 벽을 못 뚫는데? 이거 흙탄향으로 나가서 꼭 저격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짓을 해야 될까요? 순서대로 다 나오나 봐요. 일단 좀 버티다가, 그러면은 광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대광란까지 다 나오는 것인가? 일단 흙탄향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좀 오버하고 되게 손쉽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750원짜리 고기 써가면서. 대광벽이 엄청 잘 버티고, 얘네가 대광란이 아니라 그냥 광란이기 때문에 버틸만 하죠. 이거 좀 돈을 벌어놨어야 되나? 살짝 아쉬운데? 요거 얘네들 고기를 쓰려면은 돈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경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살짝 운영이 좀 잘못됐어요. 일단 파동, 초반에 파동은 다 넘겼고 이제 원거리에서 쳐맞고, 고양이 한번 히트백 시켰으니까 다음 히트백으로 골로 가시는 거고, 다 멈춰있네. 고기가 좀 있어야 되고요. 파동 또 나오고, 근데 달탄향이 아니라 흙탄향이 화가 났는데 받쳐놓을 놈이 없어가지고 그냥 쳐맞고 있네. 얘 고양이 받쳐놓고 때릴 수 있지 않나? 고양이 받쳐놓고 때릴 수 있죠. 돈이 없어가지고 요 750원짜리 고기 너무 비싸서 못 뽑고 있어요. 잘 고기만 충분하면은 나름 편안하게 깰수 있지 않았을까? 흙탄향이 있기 때문에 흙탄향이 쾌삭이라 그런 느낌인데, 잠깐 물음표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9개였나? 그 물음표 개수가 이 흙탄향 터지면 그 다음 흙탄향 안 나오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흙탄 흙탄향 나갔으면 제대로 쇼케이스 할수 있었네. 흙탄향 터졌어. 이제 어떡하지? 흙탄향이 나올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아까 초반에 허접한 애들 나왔을 때 돈을 모아놨어야 돼요. 750원짜리 고기를 막 이렇게 신나게 낭비할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일단 쟤네들 밀고 들어오는 속도가 좀 별무신통이니까 다음 흙탄향이 나올 수 있겠네요. 흙탄향을 보호해줄 고기를 뽑을 만한 돈이, 흙탄향 뽑고 나서 쳐맞고 죽으면 안 되잖아. 6,000원까지만 벌어놓고 코앞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보죠. 왜 드래곤 한 마리가 도마뱀이죠 지금은. 상당히 거슬리네. 자, 가자. 이게 마지막이다. 뭐 이거 안 되면은 바로 깰수 있는 덱을 짤 수는 있는데, 뭐 흙탄향만 넣으면 되죠. 깰수 있는 덱 문제가 아니라 그냥 탄약만 넣으면 되는데, 흙탄약 흙탐하면은 뭐눈 감고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걔네들 블루아이즈 없이 한번 덱을 짜볼 예정인데 얘네가 깨버릴 듯? 그건 아닌가? 요 배틀이 열일해가지고 의외로 좀 걸리는 것인가? 배틀이 멈춰놔가지고 그나마 좀 살만하네. 얘네들이 제가 살만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터졌고, 앞에 있는 고양이가 죽었구나. 어쩐지 아무것도 못하더라. 흙탄향의 조력자들 시리즈로 깰까요? 아니면은 대충 봐가지고 대충 깰까요? 사거리 좀 되고 몸빵 좀 되고 이런 애들, 그리고 특히 배틀 고양이가 사거리 360이든가? 배틀보다 기네. 이런 애 내보내면은 좀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포기할까? 가자, 강무야, 마지막을 장식하자.
멋있었죠? 방금 뭐가 지나갔냐 뭐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애들한테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다니. 요 배틀이 역시 얘네 광란 시리즈 중에서는 배틀이 가장 인재야. 그 멈춰버리는 게 아주 최고입니다. 자, 광이 난무 극난도, 이건 무슨 이벤트지? 왜 나온 거죠? 하여튼 광란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그런 스테이지인가 봐요. 그렇네, 그냥 다 보여주는 거네. 이제 대광란 시리즈도 나오겠죠? 일단 한복 확실하게 깨야 되니까 일단은 개사기 덱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 덱으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사기 덱의 기본은 양콤보 아니겠어요? 양콤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울슈르로 가서 끝에 있는 애 한 두어 마리만. 달 탄약 필요 없을 것 같아. 몸도 약하고 다 검은색이잖아. 황수는 필요하죠. 사거리가 기니까. 사거리가 긴 것도 있고 뜬적도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황수는 넣어줬고, 그 다음엔 이제 벽 시리즈, 그리고 사거리 좀 긴 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벽 시리즈 끈다리 350이라 해가지고 멈추는 거가 어떡하지? 멈추기 무효 고기 같은 거 넣을까? 이건 오바고, 사거리 긴 놈을 그냥 멀리서 패주면 되지. 사거리 메타로 갑시다. 사거리 메타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사기캐 메타죠. 사거리 500절 있죠. 사거리가 엄청 기신. 세이브는 필요 없고. 어디였어? 어? 어디 갔지? 지나가 버렸네. 아처. 사거리 엄청 길죠? 랜서. 얘가 레벨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좀 써줘야 돼. 그 외에는 사거리가 짬내다. 사거리 좀 긴 친구 없나? 양돌이? 킹궁수? 아이, 그 멈춰주기 때문에 그거 좀 사거리로 패야 되나, 아니면은 파동 막기로 막아놓고 패야 되나, 조금 고민이긴 한데 그냥 사거리로 팹시다. 파동 나오면 죽지 뭐. 깔끔스. 잠깐, 초반엔 뭘로 싸우지? 초반엔 달 탄약 나가겠지 뭐. 갑시다. 이 정도 길이면은 초신이 끝까지 붙어서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터지겠죠, 새한테. 새 사거리가 1000이 넘죠? 아닌가? 너무 잘못 알고 있나? 요 동화뱀을 아까 못 터트려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일단 초반에는 안전하게 나가야겠죠? 파동도 무시해주고, 매주도 걸어주고, 펑펑펑 터트려주고. 얘를 두 개나 쓸 필요 있을까요? 하나만 쓰자. 느리게 만들어줄 거 아니야, 어차피. 돈이 아까워. 그 다음에 흑탄약으로 싹쓸이하고, 일단 양악으로 시작을 할게요. 요거, 광이 난무 극난도, 대광이 난무도 있나, 그럼? 대광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상당히 무섭긴 하겠군요. 파동 끝났으니까 사거리 메타로. 지금 여기는 뜬 적 없잖아. 사거리 메타로 갑시다. 탄양이 빨려 들어가서 죽는 지금 각이긴 한데, 다른 사거리 긴 애들 나가면 되니까. 아, 흑타마도 빨려 들어가서 죽는 각이구나 지금. 죽는 놈이 한둘이 아니네. 하지만 쟤는 맷집이니까 오래 살아남겠죠? 가자, 사거리 메타. 얘는 빨리 죽이고, 얘만 빨리 죽이면 돼. 앞에 있는 놈이 먼저 터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아, 벌써 파동이 나와버렸네. 잘 안 터지겠지 뭐.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살짝살짝 밀리네요. 두 번이 투팩 됐고, 이 투팩이 5등가요? 3위든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냐만은, 무슨 사거리 더럽게 길죠? 첫 방이 타동이었어? 스텝이 온가 보네. 사거리가 의외로 생긴 거에 비해서 사거리가 되게 긴 걸로 알고 있어요. 360이었나? 50이었나? 파동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뒤태는 못 나가고 녹아버리잖아. 좀 있으면 뜬적이 나올 분위기이기 때문에 황수가 나가서 정리해주죠. 나머지는 그냥 얘가 제일 문제야. 싹 멈춰있고 쏘세요. 해치웠나? 죽기 전에 말하면 안 죽을 것 같아서 죽고 나서 말했어요. 설마 부활하진 않겠지. 오, 크리티컬. 황수가 또 분위기 아는 친구잖아. 어이구, 여기 뒤에 뒤태가 여기서 밀렸는데? 파동이 터졌나? 파동 소리 안 난 것 같은데.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소리가 났어 이번에. 근데 잘 안 보이네요. 소리는 났는데. 지극탄양 사거리 안 되는데 뽑아야 될까요? 그래, 여기서 좀 기니까 공격 빈도가 좀 사이로 들어가서 딜 하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아처나 이런 애들 뽑을까? 아처도 파동 무시라 괜찮거든요? 황수까지 밀렸어. 극탄양으로 때려서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안전하게 아처로 가는 척 하다가 흑탄양 다시 추격. 흑탄마도 살아있어? 좋구만. 랜선 죽었죠? 파동에 맞아 죽은 것 같아요. 밀려 죽은 것도 있긴 한데. 흑탄양 한 대도 못 때리네? 잘못 뽑아버렸다. 한 대도 못 때릴 줄 알았으면은 계속 사거리 메타로 갈걸. 얘네들이 번갈아가면서 때려서 그런지 한 대도 못 때렸네요. 좀 실망인걸. 밀고 들어가서 한 대는 때릴 줄 알았는데 나름 딜탱이라. 흑타마도 가셨네. 매즈 걸어줄 친구가 없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디선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고요. 자, 디테가 DPS 2500 정도 되는데 열심히 때리고 있겠죠? 한 젠느 두 마리가 때리는 느낌? 많이? 아, 몰라서 그렇지 많이 딜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죽어버렸고, 내 눈에 띄면 죽는데. 아이 진짜 괜히 말을 했네. 눈에 띄어버렸다. 둘이면 흑탄양이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두 번도 속고 세 번도 속을 것 같긴 한데. 역시 사거리 메타가 좋아. 이거 위험하네. 흑타마는 미친 듯이 쳐맞고 있고요. 원래 이게 선딜이 짧아가지고 그 와중에도 한 대씩 때리거든요. 사거리 40을 극복을 못하네. 그리고 둘이 좀 공격이 약간 엇박자라서 그런지 안 되네. 자, 흑타마. 아이고, 흑타마를 위한 대포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고요. 이제 고구마를 먹을 시간이 왔군요. 죽일 놈들 다 죽였고 받쳐놓을 놈이 없어가지고 이제 멀리서 때리는 수밖에 없어. 매즈가 없네 지금 보니까. 이 고기로 못 막을 텐데. 아, 남는 건 황수뿐이야. 사거리 긴 놈만 살아남는 거지 뭐. 결국 이 양코 게임이 사거리 메타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 원범 조망 게임이다 그러지만 원범이 결국 사거리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메타가 되는 거잖아요. 유효타일도 유효타일이지만 원범인데 겁나 짧아. 원범인데 인식사거리가 200이야 이런 거 못 쓰잖아. 결국은 사거리 메타다. 탱메타로 언제 넘어갈까요? 그런 걸로 안 넘어가겠지? 황수의 문제점. 흰놈한테는 좀 약하다. 오래 살아남긴 했는데 좀 약하다. 조금씩 밀리네 이 고기가. 조금 더 라인이 당겨지면은 안 밀릴 것 같은데. 아, 요 새 때문에 황수를 데려온 감옥도 있는데 새 전에 요 앞에 있는 이 괴물 같은 놈을 때려줄 만한 딜이 없네. 냥돌이 DPS 6000짜리 냥돌이를 데려왔으면, 카무이 형태의 냥돌이를 데려왔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왠지
야, 저 앞으로 쭉 들어온 것 같죠? 누구? 얘가? 뒤에 있는 새가 먼저 터질 듯? 아, 사거리 390 무섭다. 아, 흑탄형이 한 방만 딜을 할 수 있어도 꺼낼 것 같은데 한 방을 못 때려주네. 어, 뒤에 있는 놈 죽었으면 이제 흑탄형이 딜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믿음이 있어. 아이고, 그런데 내가 흑탄만을 먼저 부어버렸네. 흑탄만은 딜 못하는 거 아까 확인했는데. 혼자서 밀고 들어오는, 야, 저 보스 보소. 엄청난 보스였다. 사격기 총 출동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이건 흑수판이네. 역시 사거리가 있어야 돼. 사거리가. 흑탄양 한 대도 못 때리네. 요 인사 타이밍에 절대로 못 때리는군요. 아이고야, 죽었네. 흑탄양이 죽였어. 그렇다고 합시다. 불편. 이 중에서 제일 활약한 애를 하나 뽑자면은 흑타마 MVP. 그 다음에 의외로 아처가 요번에는 사거리 메탈을 이용해서 많이 때린 것 같고 딜이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에 띄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역시 초반에 미친듯이 녹여준 흑탄양의 공을 잊을 순 없겠죠. 황수는 좀 중간에 빈 공란을 좀 공백을 좀 잘 메워줬는데 새 잡으라고 그랬더니 새는 못 잡고 새는 원범으로 아처가 잡았나요? 하여튼 원범으로 잡아버렸다. 나름 광인안무 극난도 괜찮긴 했는데 아쉬워. 너무 블루아이즈에, 아니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흰적이니까. 검은색 블루아이즈들이 너무 판치고 있어. 이게 이 다음판이 있나본데? 대광... 대난투 광란 패밀리. 그 다음판이 있네요. 그 판 없어져버렸네? 뉴드 아니네? 아니구나. 광인안무 초극난도. 이름 그대로 광인안무인데 저긴 대광란 나오는 거겠죠? 그런 느낌이죠?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자, 요번에 부족했던 걸 반성을 좀 해봅시다. 일단 디테가 딜이 좀 많이 약하긴 한데 그래도 딜을 하긴 하죠. 아, 고기도 좀 부족하고, 원거리 매주로 한 번씩 멈춰준다면 흑탄양 같은 애가 살짝 빠져들어가서 딜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쵸? 사거리 480보다 이게 좀만 게임이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 것 같고, 디테가 길어서 좋긴 한데 딜이 너무 빵딜이니까 요렇게 하면 얘가 멈춘 사이 흑탄양이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렇게 한번 넣어보죠. 이 곡이 괜찮은가? 상당히 트롤인 것 같은데. 이거 대광란은 못 막지 않나? 이 고기로? 이 고기로 요만 미타만 나오면 막긴 하겠는데 일단 터지면 터지는 거 이렇게 가보죠. 광란이 여러 마리가 나올 것인가 대광란이 나올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안 나온다. 안 나오네. 그건 몰랐네. 그럴 리 없죠. 성을 두들겨오면 동시에 나온다고? 에이, 설마 아니겠지. 동시에 나오네? 그냥 광란인데? 그럼 오히려 좋지 않나요? 받쳐놓고 때릴 거 있으니까? 전 그런 느낌인데. 저만 그런 느낌일 수 있고요. 돈 좀 아끼자. 어, 벽 너무 많이 뽑았다. 저 벽 10개면 1500원인데. 아이고, 돈 아까워. 이제 파동도 터질 거고. 일단 멈춰. 자, 돈 들어왔죠? 어디서 입금이 됐지? 아, 멈춰버렸어. 멈추면 안 돼. 파동 끝났나? 아, 파동 남아있잖아. 거신이 상당히 오랫동안 죽게 생각해보니까 나오자마자 죽는 기염을 토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가능해. 킹능성이 지금 장난 아닌데?
약간 뭔가 망한 듯? 약간이 아니라 대놓고 뭔가 망한 듯? 오케이, 저 거신을 빨리 히트백을 지켜야 돼. 아, 얘가 마음 멈추네. 어떡하죠?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생각대로 전혀 안 돼서 바라라니 인여가 될 것 같아. 폭탄! 그렇지! 파동! 나이스! 차라리 디테가 나왔다. 저거 죽이고 뽑았어야 되는데. 파동이란 파동은 다 죽이고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큰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는데. 망한 거 할 수 없고요. 폭탄이 어디 갔어? 사나워해버렸네. 흑탄형이 선호하셨다. 역시 여긴 흑수판. 흑수면 꼭 흑수 혼자서 쌈 싸먹을 듯. 하지만 흑탄형은 쿨이 빠르지. 자,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이놈 띄워졌다 저놈 띄워졌다 갈피를 못 잡고 있고요. 근데 이거 블루아이즈 없으면 되게 힘들겠다. 오늘 사실 요걸 이게 스테이지 하나짜리인 줄 알고 이렇게 깨고 블루아이즈로 나중 블루아이즈 빼고 한번 깨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내일로 미뤄야겠네요. 블루아이즈 없으면 엄청 힘들겠는데? 사거리도 꽤나 긴 놈들이 계속 이러고 있고. 아, 이럴 때 흑탄양이 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라란을 데려온 것인데 너무나 아쉬운 것. 왜 거신이 죽을 때를 못 기다렸을까요? 사실 지금은 흑탄양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꺼내온 것인데. 아, 큰일 났네. 지금 딜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콜라보 전망 애들밖에 없네. 나가면은 한 대도 못 때리거든요. 아까 해봤잖아. 똑같은 짓을 또 해봐야 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 오우, 마도카 대박이었다. 뒤에 있는 애 죽여버렸어. 상상도 못했다. 아, 바라라니 아직도 절반밖에 안 됐어. 아, 이 고기는 좀 오버였다. 바라라니 절반밖에 안 됐는데 어떡하죠? 뒤에 있는 쟤라도 죽여야지. 지금 동화뱀이라도 죽여야지 아까랑 똑같은 시나리오를 깰 수 있겠죠? 흑탄양 미안하다. 흑탄양이 아니라 흑탐아 미안하다. 미친듯이 쳐맞고 있고요. 이번엔 또 공격을 하네. 왜지? 왜 되게 빨리 죽었네? 빨리 나와서 빨리 죽었구나. 죽는 것도 선착순이구나. 아, 바라란 활약할 수 있었는데. 미안하다. 기억할게. 아, 이게 뭔가 그럴듯한 작전을 짜고 나면은 그게 돼야지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될 뻔했는데 나의 실수로 안 됐다는 생각에 아, 기분이 찜찜하네.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데 이거 브라들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블루 아이즈 없으면 파동 막으면서 싸울 수 있는 콜라보 전망 게임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블루 아이즈 빼보고요 내일은. 그 다음에 콜라보도 한번 빼보면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3단. 제가 3편 시리즈로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트릴로지라고 그러죠 영화에서는. 트릴로지 가능할 듯? 광희나무 트릴로지? 아, 지금 미리 찍어놓은 게 하나씩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그걸 긴급 배치해서 이걸 먼저 올려야겠네. 자, 광희나무 초극난도 흑탄양이 맨 처음에 찜을 발라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콜라보 애들이 와서 쌈 싸먹고 뭐 그랬다는 이 게임의 현 주소를 그대로 알 수 있는 블루아이즈 콜라보 전망 게임이다. 이런 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반증이 되는 판이었네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내일은 블루아이즈 빼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